기본 구독자 4만 명 돼야 된다는데. 좋아요. 근데 방금 두 분 상 친 걸 봐버렸어요. 아, 닥쳐. 내 동생 유튜브 채널이 너무 멋있잖아요. 뭐라고요? 제 동생 유튜브 채널이 너무 멋있잖아요. 김도현 동생의 알뜰 살뜰 유튜브. 알뜰 살뜰. 홍보하자고? 네. 이거 홍보해서 뭐해? 자, 최선 준비. 내가 구독할게. 너 이게 친구 맞지? 네. 같은 방이래. 근데 왜 느낌이 얘가 되게 똑같지? 아, 얘 독일에서 부른 것 같아. 독일물 소개해준 거 아닌가요? 나만 본 거. 독일물 먹었어요. 너는 중국 물 먹었어. 너는 무슨 물 먹었냐? 태국? 팟타이 먹었나? 어, 나연아. 어. 빨리 오세요. 달려오세요. 어. 버스 타고 오세요. 근데 오늘 와서 단어도 외우고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일요일 날 단어 선생님 안 계시거든. 어? 일요일 날 안 계세요? 아, 지금 날. 아, 진짜. 하여튼 일요일 날 1시에 와. 어? 뭐, 자, 보세요. 어, 됐어. 아, 근데 일요일 날 가야 돼. 나연이랑 유빈이도 못 나왔구나. 셋 다 학생을 한 명이라도 부탁해요. 다 떨어지면 좋겠다. 면접 다 떨어졌어요. 야, 저기 뭐냐, 그 우리 나연이랑 유빈이 잘 들으세요. 어, 그다음 우리 서연이도 나연, 유빈, 서연 숙제 검사 받으세요. 아, 숙제 검사. 어, 오늘 듣기 냈냐 받았냐? 냈어요. 그리고 듣기 내세요. 예. 듣기 지금 내고 오세요. 지금 내세요. 그래, 이 새끼들아. 그래, 니네. 그 또 뭐? 저희는 없어요. 저희는 없어요. 이제. 네, 왜 없어?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아, 셋인가. 저는 알아서 해야 돼요. 네, 지금 또 뭐 있어? 수정하면서 하시고 썩스면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자. 오늘 사과. 어? 사과, 단어. 단어? 아, 이날은 단어 못 봐, 일요일 날. 아. 선생님, 그 왼쪽. 단어 선생님 아예 안 계세요? 어. 일요일 날. 워크, 어? 워크북인가? 이쪽에서 그쪽까지. 저 일요일 날 보건 잡았는데요? 안 돼요. 아. 그럼 다시 잡으세요. 네. 일요일 날 보충 있다고? 네. 아, 제 보충 말고요. 어? 저 보충 말고. 민재 얼굴 너무 깜짝 놀랄 걸? 너 첫날 아주 깜짝 놀랐을 걸? 알파도 난 예고라고 하더라. 아, 근데 누굴 돌이켜? 동거의 명시. 주원세로. 김도윤의 김도윤 동생의 알뜰 살뜰. 아니, 생필 딸기 책을 유튜브에 넣는 그런 거 있었는데. 자, 알았어. 갑니다. 몇 초 지점이냐고 빨리 이게. 17쪽이요. 17쪽이요. 나보세요. 네. 나보세요. 네. 나보세요. 네. 결과. 결과, 그, 얼레리 전. 아니야. 완료구나. 헤브, 건이랑 헤브 로스트. 완료. 저스트 얼레리 옛. 다시. 완료가 저스트 얼레리 옛. 계속. 그건 경험이고. 하우 롱이랑. 인.. 아 그거 인은 이렇게 아 예 4 shift how long 오케이 그 다음에 경화 어 once twice ever before 있으면 무조건 have pp 써야 돼. 네. 근데 have pp 못 쓰는 경우가 언제라고? 특정 시점 말해봐. 하나 yesterday in 연도 on 요일 어? 잘가 in 인테리어 또 인테리어 써 예쁘다. 어 이거 잠시만요. 지난 여름밤. 네? 지난 여름밤. 아, 빨리! 뭐 있어? 라스트. 어거. 어거. 이거 있으면 무조건 뭐만 써야 된다? 대답 뭐만 써야 된다? 이렇게. 이런 할게 있어. 이게 있으면 형님 못 쓰는데. 네. 이게 있으면 뭐 써야 돼, 무조건? 네. 그냥 과거동사. 과거동사만 쓸 수 있어. 이게. 해볼게. 못 쓴다고. 채점 16쪽? 17쪽 맞아? 네, 17쪽. 어, has raised. 우후! Subject to raise. 조용한 빨리 필요. has raised. 그 다음에 has been. 그 다음에 have seen. 그 다음에 has been. 몇 번 틀렸냐? 1번이요, 체크업에. 체크업 1번. 포인트 8 체크업. 알아서 해놔줄게. 맞았어요. 넘겨. has arrived. Have finished.
has not found yet. 전부 다 뭐야 이거? 완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포인트 10번. Have lost. Has gone. 이거 두 개만 해보면 돼. 아, has 왜 틀어서 또. Have gone이랑 has gone. 어, 알았지? 이거 두 개만 해도 돼? 이게 결과다. Has went to. 됐지? 밥 먹지? Has went to요? 자, 오른쪽 19번. 19번 1번에 changed. Have changed. 근데 1번에 왜 changed만 썼어? 어구랑 연결 잘했습니다. 10점, 10점. 어구랑 연결. 야! 어구랑 연결. 앉아. 특정 시점. 알았죠? 네. 1번 밑에 거 1번, 2번에 1번 보세요. Taught랑 밑에는 has taught. 근데 얘는 왜 그냥 taught야? Yesterday. 인 2005 3번. 연결. 3번은 정답 뭐냐? Yesterday. 3번. Has, 3번. Rained. 어? 아니야. 그냥 rain. Has rained. Has rained지. 개발스피라. Yesterday. Since가 이긴다 했잖아. 잘못 적은 거 같아. 밑에 카드는? 그냥 그냥 rained last night이니까. 아니 얘들아, yesterday면 니네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제 비가 왔다야, 어제 비가 쭉 내렸다야. 어제 비가 왔다. 그거 과거 쓰는 거야. 근데 어제부터 비가 쭉 내렸다야, 어제부터 비가 내렸다야. 어제부터 비가 쭉 내렸다야. 이해 안 돼? 그러니까 since yesterday 하면 since가 이겨. 어제 지금까지 쭉. 네. 자, 1번에 worked, 2번에 has been, 3번에 told, 4번에 missed, 5번에 has won, 6번에 met. 몇 번 틀렸니? 1번이요. 1번 last 동그라미 이동새끼. 3번을 last가 있으면 뭐 보신다 그랬어? 에어스피드 보십니다. 그렇지. 또 3번을 틀리진 않았는데 이해를 못해. 3번은 yesterday 있잖아. 기억새끼야. 기억새끼야. 아, 이거 남자애만 있으니까 좀 약간 편한데. 짝방도 잘못게 때리고 뭐, 바로 앉아. 근데 니네 얘네 진짜 이쁘지 않냐? 저요? 그러니까요. 그거 진짜 이뻐. 진짜 이뻐. 얘는 뭐야? 너 공산당이야? 너 공산당이야? 이 교육 이게 뭐야? 인민국이야? 너 썼네 너. 난 또 마스터 매니저. 너네도 교육 이상. 여기 두 줄은 뭐 이게 뭐 있어? 여기 두 줄은 뭐? 너네 세 줄은 아니었어. 아, 안 됐어. 아, 요거는 관상용. 왜? 요거가 진짜. 아니, 그게 이뻐. 그 뭐요? 쥐하고. 요거요? 목 이거 있잖아. 목이 얘네들은 이렇게 인민복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너네들 이렇게 돼 있잖아. 디자인을 아주 잘했어. 아니, 원래 구함중도 원래 인민복이었거든. 아, 작년에. 근데 예전에 여기 하복이 여기에 선거져 있고 반팔 요렇게 있고. 반팔 진짜 이뻐졌더라. 자, 넘겨. 구함중. 근데 하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합니다. A에 1번 합니다. X 뭘로 바꿔야 돼? Slept. 동? 아니에요, 맞았어요. 아니, haven't. Haven't 아니고 hasn't인데. Hasn't. 아, 틀렸어요. 진짜. 아, X는 자, 2번은 8. 에이트. 3번은 rained. 맞았어요. 4번은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어요. 헤드 바운. 벗. 5번 맞고 6번 맞고 7번 맞습니다. 이거 진짜 못하면 얘네 나가 죽어라. 네. 6번이 맞다고. 6번 맞지. 근데 있어 5번. 아, 나 답답해 죽겠네. 야, 니네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 빡대가리야? 빡대가리냐고. 얘 한번 봐. 너 다음 얘기 봐. 네. I have forgotten Tom's order. 아, 너무 잘했고. 2번 다음 얘기 봐. She has lived in Tokyo. 어? 아하. For 써야지. For 10 years. 박태아리야? 박태아리. 야, 지 해봐. 저요? Ben? Ben has been interviewed famous. Interview 2 써야지. 아니요, 그 막대가 시켜? 액터 비포. 어이? 비포가 어디 있어? 목청 시켜. 비포 여기요. 페이머스 액터 쓰자. 페이머스. 야, 4번 읽어봐. 어, 페이머스 액터 쓰자. The boy hasn't solved the problem yet. 잘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C에 1번. 얘기해봐, 1번. 대답. B. B, 그 다음. C. 그 다음.
저요? 빨리빨리 해. 네, A요. 그 다음. D 그 다음. B 그 다음. C 정답. 괜찮아. 2번. 아, 근데 이제 좀 되네. 아, 좋았습니다. 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4. 그렇지. 4번에 3. 그렇지. 5번에 Tim was preparing a party. 오케이. He has not exercised. 해서 익숙하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7번에 5번. Has 닥쳐. 8번에 has gone. Has worked. 몇 번? 4번이요. 어? 4번이요. 주름 내리면서. 주름 내렸으니까. Has since 있으면 have pp 써야 되잖아. Has pp. 또? 7번. 7번? 너 몇 번 썼는데? 저 1번. 1번 뭐가 더 정리돼요? 1번. 아, next. 아! in? on이 아니에요. next 동그라미. 1번에 next 동그라미. 미래요. 그 미래니까 will 써야 될 거예요. 아, 오늘 제가 빡 껴가시게. 야, 중국. 어? 안경 색깔도 바뀌었어. 안경은 원래 아, 여기 약간 좀 금색. 와, 진짜 역시. 아, 안경을 하루만. 아침에 이게 쫙 안경 쫙. 와, 오늘 이거 했어. 부럽다. 안경 조그만을 산 집에 한 4개 정도 있긴 해. 와. 네? 안경을 아니, 미리 예비용으로. 예비용으로 사는 그런 넥타이. 부자예요? 넥타이처럼. 와, 근데 그거 4개 살 바에 드림렌즈 하나 살. 가만 있어. 네. 자, 몇 번? 아, 그래서 7번에 정답 5번이다. 네. 5번. 알았죠? 윌 쓰는 거야, 왜? 과거. 4시간. 레일. 4시간 후. 아, 레일은 뭘 그게 과거야. 아니, 4시간 후라고 해서 저 윌이라고. 자, 몇 번? 넘겨. 잘한다, 역시. 아, 이거는 잘해. 아주 잘한 것 같아, 워크. 뭐, 여기 다 안 됐어? 네. 아, 오케이, 워크 보세요. 워크 보세요. 너 옆에. 아니, 사야 돼. 아, 이거 그냥 봐. 옆에 붙어. 자, 몇 점? 북쪽에서 북쪽까지 하죠. 북쪽. 북쪽 갑니다. 자, 이거. 야, 정신 똑바로 차야 돼. 너무 힘들다. 1번. 아이. 아니, 1번. 뭐지? 이거 다 미워볼 때 고쳐주세요. 이거 다 하셨나? 네. A랑 C는 고쳐주세요. A랑 C 맞으세요? 아. A랑 C는? 그럼 B. I have studied Korean history. 네. 그 다음 2번. He has ridden on elephants. Ridden? Ridden이 뭐야? 읽었다. 탔다. Ride, rode, ridden. 알았죠? 그 다음 3번에 has just arrived. Haven't bought a gift. Has gone to his hometown. Have worked at the hospital. 몇 번? 1번, 2번이요. 2사. 1번? 아, 이거 해벌 가봤어요. 어? 1번 해벌 가봤어요. 아이씨. 근데 6번은. 아, 고쳐봐, 고쳐봐. 쌤. 알았어, 고쳐봐. 어, 뭐예요, 이거? 6번에 실수 있으니까 they have been working at a hospital since 2010. Have been working? 야, have been working 괜찮은데, 그냥 have worked랑 have been working 똑같은 건데, 야, 너 잘 들어. 그 have worked랑 have been working이랑 같은 뜻이야. 근데 have been working 어떤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나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알았죠? 같은 건데 일단 have worked 여기서는 2000병원에서 일했다잖아. 일하고 있는 중이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have worked 쓰죠. 아직까지 알았죠? 고쳐보세요. 아, 이상하고 틀려. 오케이. 혹시 모르는 거 질문해 보세요. 괜찮아? 네. 그러면 7쪽 보세요. 민준 has lived in Incheon for 2 years. My mom has run a fashion company since 2007. A thief has stolen my necklace. I haven't finished my science homework yet. I have read Beauty and the Beast twice. 오케이. 자, 고쳐보세요. 형아, 멍청했지. 네. 아까 이걸 생각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고쳐봐. 형아, 누구였어?
붙였어? 괜찮아. 너 런맨을 몰라? 이거는 4번을 얘들 까먹었어요. 5번아 트와이스 까먹었네. 진짜 4번. 근데 도윤아 나중에 지금은 틀려도 괜찮거든? 나중에 이런 걸로 틀리면 진짜 속상하다. 나중에 너 이거 잘하잖아. 이런 걸로 내신 시험 볼 때 틀리면 너무 속상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세 명이 있잖아. 네, 우리 저희 학년제로 바뀌었어요. 학년제.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안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너랑 정현이가 네 명이 있거든? 너는 시험 안 보잖아. 그래도 네. 내신 준비할 것 같아, 같이. 네? 왜요? 해줘. 아니, 아니. 우리 내신 안 보잖아요. 안 봐도 해. 네? 네. 얼마나 빡센 사람 보세요. 그지? 빡센 사람 알고 싶지가 않은데. 2학년 때에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니는 2학년 거 한번 해볼래? 아니요. 아니요? 1학년 거 해볼래? 2학년 거 해볼래? 아니 몰래요. 6과 하면 안 되나요? 4학년 거라도 되나요? 제가 초5 때 들어와 초 6과를 했으니까 초 6과를 한번 해봐도 되나요? 왜냐면 너네 둘하고 얘하고 교과서 똑같아. 아. 그래서 능력이 같이 한번 해볼래? 너도 진로와 직업이 있니? 있어. 아, 다 똑같구나. 너 7월 3일에서 5일까지 기말고사. 기술과 가정이 미래냐? 기술과 가정이 미래인가? 야, 봐, 책 봐.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어디까지 풀었어? 어? 8쪽 9쪽까지. 어, 8쪽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4, 4번에 2, 5번에 has grown potatoes, 6번에 has grown, 6번에 4번, 7번에 4번. 자, 틀린 거 얘기해보세요. 4번 잠깐 봅니다. 조용. 라스트 동그라미. 야, 빨리 라스트 동그라미 하고. 네. 그럼 뭐야, 정답? 2번. 유나, 과거 써야 돼, 됐지? 네. 너 특정 시점 다 얘기해봐. 예스터데이? 오늘, 연도? 연도. 하고, 라스트? 아이템 뭐 이런 거. 알았죠? 네. 이런 거 있으면 과거 동사만 쓸 수 있어. 네. 아, 왜 니가 잘 생각해봐. 나 지난 크리스마스에 스테이크 먹었어. 너무 잘 봐. 스테이크. 에이셔 했잖아. 네. 지난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 근데 나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스테이크 계속 먹었어. 해봐. I am eating. 그렇지가 쟤는 저렇게 하잖아. 알아서. 네. 왜냐면 since last Christmas거든. 네. since 이날. 네. 계속 봐. 몇 번? 5-6번이요. 오, 뭐라 썼네. 5번에 그대로 썼어. 너는 다시 외워라, 생각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요. 다시 외워라. 그게 아니라요. 오늘 다시 시험 보세요. 실수요. 닥쳐. 야, 이거 꺼지면서 한번 봐줘. 네. 배터리가 없어. 네. 그냥 안 꺼졌어요. 안 꺼졌니? 오케이. 그 다음, 6번은 몇 번 썼는데? 문제를 잘못 봤어. 그니까 몇 번 썼냐고. 3번이. 정답 4번, 4번 아니죠? 4번. 그래서 영상이 1, 2로 나눴던 이거 이거 껐다가 아니에요. 일단 알았을 수 있어요. 3번 뭐 하셨어? 아는 사람? 저요. 3번이요. 뭐? S를 안 보셨어요. 아니야. 아니 그 넥스트인데 위이 없어요. 넥스트 타임에 위를 써야 돼. 너는 다시 외우고 하세요. 저는 다 외웠는데 시험을 못 봐요. 아 저 다 외웠어요. 저 외웠는데 시험을. 지난 얘 통화했어요 지난번에? 아니요. 얘는 저는 못 나왔어요. 저는 넌 다시 보세요. 저는 다시 통과했다는데. 저 통과하는. 넌 다시. 해. 아, 너는 지금 다 외웠는데 만점 왔어. 자 넘어갑니다 이제 8점. 8번에 Juno has not eaten anything. Have you finished our homework? Our? 어. 아 your homework 이야 your homework. 2번. 그럼 10번에 was playing games. 2번에 5번, 1번, 3번.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냐? 이래서 해석을 시켜. 4번에 Have you stayed? Have you stayed? 되냐? 네. 2번에 Is having이 아니라 Has 써야지, Has. 오케이? 네. 3번에 Has never been. 4번에 그냥 bought 해서 빼고 자 고쳐보세요. 너 이렇게 많이 좀 안 돼. 이런 거 해석 시켜. 페이지는 많이 찍은 거 고쳐 빨리. 네 맞습니다.
그 has는 알아들었죠? 또 뭐 이거 중에 왜? 잘못 봤어요. 아니 잘못 보는 게 많아. 지금 반성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봐. 이거는 이거 왜 틀린? 왜냐면 갖고 있다는 진행이 안 돼. 아, 여기도 갖는다 지금. 그래서 has 이랬어 지금. 오이디 너는 3인칭 단수 다 쉬울 것 같아. have랑 has를 몰라? 아니에요. 단수가 뭔데? 단수가 하나. 너는 3인칭 단수가 무슨 뜻인지 모르지? 모르죠. 그러니까 한 명일 때는 그 has를 쓰는 거잖아. 네. 오케이? 네. 근데 여러 명일 때는 have를 쓰는 거고. 이런 걸 복수라고 해요. 단수는 하나, 복수는 두 개 이상. 네. 알았죠? 네, 3인칭이에요. 3인칭은 뭐냐면 I는 1인칭이야. U는 2인칭이고 I랑 U는 have 쓰니 has 쓰니. have 가만히 있어. 알고 있어. 근데 3인칭이 she나 he거든. 얘네는 have 쓰니 has 쓰니.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3인칭 단수라고 해요. she나 she고 한 명인데 무조건 is나 has 이런 걸 쓴다. makes 알잖아. 아는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계속 봐. 몇 번? 몇 번? 15번에 1번이요. 19번에 1번? 네, 15번에 1번. 15번에 1번 모르겠어? 네. 아니 have you stated를 왜 몰라? have 주어 pp 개새끼야. fuck you. 그... 너는 해운PP 다시 읽어 봤어요. 다 외워야 되네 오늘. 오늘 뭐 해야 돼? 3단면 해야 되고 3인칭 단수 해야 되고 해운PP 해운PP 다시 해야 되고. 오케이 지금 하지 마세요. 예스! 나 같이 퇴근합니다. 선생님 이제 막 2시에 퇴근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니 나 같이 11시에 퇴근합니다. 준성이 동생이 6학년이지? 아니 5학년. 5학년이야? 6학년 된 거 아니야? 개별이 아, 5학년이에요. 어? 이게 5학년? 엄마랑 왔다. 어제 통화했어. 예전에 5학년 아니야? 6학년일 리가 없어. 너랑 몇 살 차이 나요? 3살 차이 나고 5학년 맞나? 엄마가 6학년이야. 만나이로 6살 차이. 아 만나이랑 한결이랑 뭔 상관이야? 아 근데 만나이로 3살 차이든 모르면 3살 차이든 아무튼 간에. 자 몇 번? 넘겨봐. 이 뒤에 안 풀려있죠? 네, 안 풀려있어요. 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22쪽하고 23쪽을 숙제를 내드려야겠네요. 22쪽이요. 뭔 소리지? 이거 내보세요. 왜? 잘 읽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러나 22에서 23까지는 풀고 해석도 오케이. 무슨 네. 노트도 없고.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아까도. 자, 우리 이제 조동사 봅시다. 조동사 정의 겁니다. 한 장만 볼게. 자, 이제 너 이리로 와. 네. 이거 한 장만 받고 갈게. 가지 마. 어? 뭐? 자. 어. 이제 어. 아. 아, 가나? 어, 미쳐라. 고마워. 아 시끄러 죽겠네. 나 일할 때 조용히잖아. 저 안 일어났는데요. 자 합니다. 조동사 많이 했죠? 네. 조동사란? 조동사 동사는 조옥대죠. 그렇지. 조동사는 이 조자가 뭐야? 도울조. 도울조다나 조. 조자다, 그죠? 동사 앞에 오는 게 조동사야. 야, 조동사가 뭐라고? 동사를 도울.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뭐라고 그랬어? 그거 RV. root verb. 동사 원형. 알았죠? is. is의 동사 원형이 뭐냐? is의 동사 원형이요? 빔이야. 아, 빔. moves의 동사 원형이 뭐냐? move. 야 집중 쓰지 마. read의 동사 원형 read. read 이런 식으로
S 다 빼고 동사 원형이야. 알았죠? 네. 조동사가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He is rich. 그는 부자. 그는 부자. He can be rich.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다. He will be rich. 그는 부자가 될 것이다. He might be rich. 그는 부자가 될 수도 있다. 부자일지도 모른다. 약초. Might 부자일지도 모른다. He must be rich. 그는 부자일 것이다. 부자일 것이다. He cannot be rich. 그는 부자가 될 일이 없다. He should be rich. 그는 부자여야만 한다. 부자여야만 한다. 부자여야만 한다. 부자 한다. He. 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다 부자잖아요. 결국 약간의 뉘앙스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의 역할일 거야. He might be rich. 부자였던 거. He must be rich. He could be rich. He should be rich. 오케이? 네. 이해가 안 돼. 됐죠? 그래서 요거 그냥 조동사 외우면 돼. 거기 26번 보세요. 26쪽 보세요. Can이 뭐야? Can이 뭐 할 수 있다. Can은 능력과 허가. 능력과 허가가 있대. 능력은 무조건 뭐뭐 할 수 있다. 수신 되는 거 알죠? 네. 허가는 뭐야? 뭐뭐 해도 괜찮다. 너 가 집에 가도 돼. 이해가 안 돼. 돼요. 근데 Can하고 같은 게 뭐가 있어? Be able to. Able to 있다는 건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Be able to 있다는 거 알죠? 그죠? 이거 한 거 같죠? 한 거야. 오케이? Be able to. 그럼 may는 무슨 뜻이 있어?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혹은 추측. 추측. 너무 약하다. 약한 추측. 추측 뭐뭐일지도 모른다. 네. 적절하게 집중해야 이 시기야. 그럼 또 허가? 허가. 뭐뭐 해도 된다. 허가. 오케이? 공원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습니다. 아, 선생님 축하합니다. 아, 미안. 기말고사. 아. 얘네도 같이 할 거야, 기말고사 때. 저희 수행평가에 맞아요. 내신 할 때 같이 할 거라고. 아이씨. 다시 메이가 뭐가 있다고? 추측과 허가. 근데 이건 좀 약한 추측이어야 돼. 뭐 일지도 모른다. 네. 이해도 안 돼. 캔이 뭐가 있다고? 뭐? 캔 허가라는 능력. 능력. 메이는? 메인은 그 추측이랑 허가. 걔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는 be able to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갑니다. 자, 윌은 뭐가 있어? 윌은 기분이. 윌은 뭐가 있어? 미래. 미래는 의지. 의지.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시작. I'll be a lawyer. 어, 의지. 근데 얘랑 뭐랑 똑같다? Be going to. Be going to랑 똑같다 그랬어. 오케이? I'll be a lawyer랑 I'm going to be a lawyer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I am going to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네. Be gonna를 많이 씁니다. I'm gonna be a lawyer. I'm gonna move out. I'm gonna move out이 무슨 뜻이야? 난 나갈 거야. 나 이사 갈 거야. 이사 갈 거야. 난 나갈 거야. 난 나갈 거야. I'm gonna kill you. 난 널 죽일 거야. 죽일 생각이야. You're gonna be a fuck diggery. 너는 fuck diggery. 알았어? 네. 아, 그래. 다시. Can하고 똑같은 거. Be able to. Will하고 똑같은 거. Be going to. 알았죠? 됐어, 이거? 알죠? You're gonna be a fuck diggery. You're gonna be a Chinese people. Chinese. 중국 부자. Chinese. He must be. 위치 아니 이거 아 이것도 할까? 5번 아니 한 개 와서 머스트 두 개 있습니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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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뭐뭐 해야만 한다. You must come back home. 너는 돌아와야 할 의무가 있다. 너는 돌아와야만 한다. 의무 해야만 한다. 알았어? 네. 얘랑 뭐랑 비슷해? Should. Should랑 거의 똑같습니다. 알았죠? 네. 또 뭐랑 비슷해? 또 have 능력이 똑같습니다. 알았죠? Hey, you have to come back. 넌 돌아와야. 넌 돌아와야. You should come back. 넌 돌아와야. 돌아와야. You must come back. 넌 돌아와야. 돌아와야. 다 똑같은 뜻이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got 다를 말 있으니까 you gotta come back. 아이 그만. 나 이거 쓴 새끼 본 적이 없어. Hey, you gotta go home. You gotta come back. 왜? 너무 중요해. 이거 이걸 누가 써? I gotta go home. 나 집에 가야 돼 이렇게. 근데 I must go home 하면 뭐 이렇게. I must go home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죠? 얘도 be going to 쓰는 사람 어디 있어? 그지? 가나를 쓰죠. 그죠?
이거 의무는 뭐뭐 해야만 한다고 should have처럼 비슷합니다. 근데 진짜 got하는 꼭 알아주세요. 네. 나 왜냐면 영화 볼 때 다 got하 쓰거든. 까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무 말고 추측이 있습니다. 어? 추측 어디서 많이 봤다? 강수, 메이에서. 메이. 에메소. 얘도 추측이고 얘도 추측이죠? 네. 근데 얘는 강한 추측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봐봐.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했어. 내 친구가 있어. 네. 포르쉐를 끌어. 이 새끼 부자야? 아니야.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치, 부자의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 he must be rich, or he may be rich. May, must, may. 오, 이메. Must. 포르쉐인데. 머이 메이 프로시 2억인 거 알죠? 10개월 할부 10개월 할부에도 2천만원씩 내는 무이자 할부 알고 보면 너무 많은 부자 사파케이 이거 아니다? 머스트? 아니면 튜닝한 걸 수도 아니면 친구가 너한테 오늘 밤에 내가 소주 한잔 사겠대 네 좀 비싼 걸로 사케 걘 부자야 발렌타인 부자? 촉박선 일지도 모르는 거죠? 촉박선이 아 왜이래 너 진짜 경찰에 가야만 한다. 철컹철컹으로. 그래서 이거는 강한 추측이고 뭐뭐 임에 틀림없다. 틀림없다라는 추측이야. 틀림없다라는 건 확실하진 않다. 알았죠? 네. 이해돼요. 중간 추측은 없어요. 중간 추측은 없어. 형. 얘는 might랑 똑같고 he might be rich. 오케이? 네. maybe rich. 비슷한 똑같은 얘기다. 이건 뭐다? 뭐뭐의 강한 he must be rich. 무슨 뜻? must be rich. 무슨 뜻? 뭐뭐 이게 틀렸다. 오케이. 마지막 네가 중요한데 6번. 예, 중요한 날. 맞죠? 네. 여기 보세요. Must not. Must랑 뭐라고 똑같다고 했어? Have not. Have not. Have not. 했죠. 근데 Must not은 무슨 뜻이야? 강한 뭐뭐임에 틀림 있다. 맞죠? 뭐가 아님이 틀림. 뭐 계속하고 있어. 예? 아닐... 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 안 돼. 뭐뭐 하선 안 돼. 아, you must not smoke. 넌 담배 피면 안 돼. 어, 이건 뭐뭐 해서는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럼 가더에 you must not smoke. 담배 피면 담배 피선 안 돼. 펴선 안 된다.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얘 부정해봐. Have not. Have not to. Have not. Haven't. 같이 봐봐 누나. Haven't to. Haven't to. Haven't to. Don't have. Don't have to. 아, don't have to. Don't have to. 뭐 그래? 좀 이상하죠? 네. 이 지금 이해를 해봐. 야, you must not smoke 무슨 뜻? 담배 피면은 담배 담배. You don't have to smoke. 넌 담배를 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 넌 담배를 하면 안 돼. 안 피워도 돼. 어, 그렇지. 담배 피울 필요 없어 이런 뜻이야. 필요 없어. 뭐만 할 필요 없어. 그러나 피워도 된다는 뜻. 그렇지. 얘네 봐봐. 얘네 절대 하면 안 되고. 금연. 얘네 뭐냐면. 금연 필요 없어. 좀 약간 좀 주는 거야. 야, 담 펴도 안 펴도 돼. 권유. 이런 할지 뭐 이런 수 이렇게 다 쳐지. You must not. You must not study tonight. 난 밤에 아, 할 필요 없어. 공부할 공부해서 안 돼. You don't have to study tonight. 너 오늘 공부할 밤에. 이건 약간 좀 다른 거야 지금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얘 필요하다가 이런 건 뭐야? Necessary. Need잖아. Need. Necessary. 그래서 안 필수 필수는 아니야. 이거. 그 필수가 아니야. 잠깐만. 내가 뭐? 아. 뭐? 뭐? 지방밥 먹고 씨. 얘랑 똑같은 건 don't have to. 또. Need not not 동사어로 to 쓰면 안 돼? Need not 동사어로 오케이? 너 저기 복싱교였다면서 왜 이렇게 다시 피해 예? 피해 안 됐죠? 일어나세요 이걸 라이브로 한번 해도 돼요? 나? 일로 가까이 와 얘는 아 나 또 아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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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이브로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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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보면서 피하는 거 안 돼? 예? 아니 가까워야지 가까이 하나 둘 셋 아니 이렇게 피해야지 아니 시작 아니 부르시게 아니 자연스레 피해봐요 살살 진짜 안 돼 시작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아어어어 아, 이거 미국으로 피해야 되나요? 이상하다 느낌 잘 맞지? 아하 한 곳에 멀리면 큰일 나 어? 뭐 들어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태권을 몇 번 잘했지 간다. 이쪽 아니면 이쪽이 알았죠? 태권도는 그 태권도니까 태권도니까
진짜 운동신경 있을 거 알았죠? 간다? 살살할 거야 알았지? 살살 알았지? 어? 저것도 돼! 저것도 말로 차는 거 아니야? 약간 너무 비겁하지 그거는 뭐 야구 이리 와 야구 이리 와 그럼 이 친구는 축구인가요? 농구인가요? 축구야 너 야구 받아야 돼 알았죠? 네 받아야 돼 아래 던진다 어? 아씨 아우 짜증나 씨 들어가 아우 저 새끼 씨 오예 받았어 애들이 어? 배우는 이유가 없어 이 새끼 복싱 배워봤자 다쳐봤지 저 끊었는데요? 어? 태권도 봐 맞아. 발도 못 쓰지. 그래도 오래 받지도 못하지. 넌 중국인이지. 혹시 중국? 자 이거 무슨 뜻? 머스나? 뭐가서는 안 된다. 그럼 don't have to는? 필요할 필요 없다. 같은 거. 그 don't have to. need need not 동사원형. need not 동사원형. don't need to. 알았죠? 자 메인 뜻. 뭐일지는 모르. 또 추측이랑 의무, 허가, 추측이랑 허가, 뭐 해야 허가. 머스트 뜻 두 개. 머스트 뭐가 의무한다, 뭐 해야만 한다. 추측 강한 추측. 저 잘 보였는데. 저도 잘 보였는데. 숙제. 자, 무슨 모드 몇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쓰시고. 워크 부분. 아, 저 워크 부분 나중에. 숙제는 27쪽부터. 30까지 27부터 32페이지까지 우와. 얘는 풀기만 해보세요 풀기 얘는 해석까지 해보시고 알았죠? 네. 잘 적어야 돼 이거 오케이? 리스닝 어디 할 차례야? 없어요 저는 없어요 응? 여기는 18인가 19인가 아 아까 알려주셨어? 네 워크본은 없어요 응? 워크본 없었지 워크본 없어 대신 21에서 40까지 할 거다. 근데 오늘 수업 재밌었다. 네. 누나들이 없으니까 재밌네. 근데 저는 요새는 복싱보다는 축구를 좀 더 하고 있는데. 야, 근데 복싱은 왜 배운 거야? 엄마가 다니는데. 싸움 잘해.